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집단 감염이 확산된 평창 진부면에서 10명이 확진됐고 강릉 2명, 동해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까지 강원도에서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져 강원도의 누적 환자는 오늘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재연장 방침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도 1.5단계가 유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되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돌잔치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적용된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2주 동안 도내에서는 이상 반응 신고가 189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189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고 모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등 경증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2건의 이상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춘천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원주와 강릉 각 7건, 철원 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 강원도 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7명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투기 자금과 범죄 수익도 추적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곧 있을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1년마다 발표하는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오는 25일 공개되며 도내에서는 최문순 지사와 김성호 행정부 지사, 시장 군수 18명과 도의원 45명이 포함됩니다.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도개발공사 사장과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시군의원 169명 등의 재산 변동 내역을 오는 26일 도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춘천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할인액만큼을 현금화해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강원도가 자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역 파트너로 지정된 업소에는 3개월 동안 매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방역키트가 우편으로 제공되고 클린강원 패스포트와 공식 SNS를 통해 방역 파트너십 인증 업소로 홍보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로부터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7억 9,500만 원을 전달받고 교육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와 제휴를 맺고 학교와 교직원의 강원교육사랑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청에 전달하는데 현재 109억 3,500만 원 규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비대면 교육과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TV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학교 TV 스튜디오에는 유튜브 채널 학교 TV에 탑재할 영상을 제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TV를 통해 독서, 토론 등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대입 특강, 학부모 상담, 교직원 연수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